안녕하십니까. 예, 10년 넘게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통증을 고생하신 분을 치료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50대 여자 환자분이고요. 날개뼈 아래 여기에 10년 전부터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계속됩니다. 또 일주일에 한두 번 통증이 오고요. 한번 통증이 오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. 대학 응급실 뭐 대학병원 가서 검사했지만 정상이었고요. 아마 대상포진일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부위를 누르면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. 또 특히 피곤 스트레스 시 통증이 옵니다. 자, 대상포진의 신경통은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부위인데 것인데요. 이분 같은 경우는 물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. 자, 또 다른 여자분이고요. 이분은 20년 전부터 날개뼈 이쪽으로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이 일주일 내내 또한달 내내 몇 년간 통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.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지만 아마 대학병원에서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. 자, 이분도 공통점으로 이불을 누르면 통증이 오고요. 또 피로 스트레스 시 통증이 발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자, 섬유근육통은 척추 이런 데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. 피로하고 아픈 통증인 점이 있습니다. 통증이 오래가고 지속되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불안과 우울 증세가 생깁니다. 자, 검사는 뭐 온갖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. 딱 하나 압통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누르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있습니다. 반대쪽과 비교해도 통증이 심합니다. 자, 신경치료는 이제 등에서 나오는 이 신경이 있습니다. 등에서 이 신경을 눌러서 아픈 부위, 이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, 그 부위, 이쪽이 아프면 이쪽에. 그래서 여기서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합니다. 자, 초음파를 보면서 보시면, 이게 척추의 극돌기고요. 이게 횡돌기이고, 추가관절이고, 이쪽으로 이제 폐가 있고, 요 밑에가 흉추신경이 지나갑니다. 그래서 요렇게 지나갑니다. 그래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요렇게 해서 주사를 합니다. 자, 신경치료는 이제 뭐 근유한제, 포도당, 피겔린을 신경주기에 주사합니다. 그래서 신경이 이제 눌리지 않게 하고 신경 근육이완 뭐 염증 없애고 혈액순환 증가를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결과는 세번 치료하고 완치가 됐습니다. 거의 환자 말로 99% 이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. 자, 이 10년간 괴롭히던 통증이 신경 치료로 해결되었습니다. 원인은 모르지만 통증은 이제 등 쪽에 압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압통이 있는 점에 신경치료로 통증이 해결됐습니다.